저는 그 다음에 경기 시작하니까 기대해 주세요. 이 선수가 1등입니다. 와! 아. 지금 화면 잘 보이시나요? 이따가 저도 핸디 3점 잡히고 게임할 예정이에요. 여러분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. 네, 이따 기술적인 부분도 아마 장호진 선수한테 여쭤보면은 많이 알려주실 거예요. 이게 선수 출신도 국가대표랑 게임하면 힘들어가가지고 쉬운 볼 미스가 굉장히 많네요. 지금 벌써 갑자기 30명 들어. 네 개? 네 개 올라갔어. 네 개 콜! 와, 네 개 이거. 나 그럼 나도 네 개? 와. 오호이. 하고 2부에서 기술적인 부분 많이 물어보시면은 답장 잘 해줄 겁니다. 선출이랑 국대도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요. 우와. 와. 화질 괜찮나요? 이제 위험했다. 와! 와! 맞습니다. 우와! 와! 장훈진 선수가 아마 진짜 마음먹고 하면은 저희 선수 출신도 한 3개에서 4개 잡히면 질 확률이 많아요. 와! 못 이기죠? 오! 붙이면 안 되겠다. 와! 오, 감사하네요. 우와. 4점 드리고 있어요. 주세요. 와. 아, 해설자는 지금 네, 마재우입니다. 마재우. 와. 와. 코로나 때문에 요새 경기가 없는데 또 마재우 탁구 TV에서 또 이렇게 장호진 선수의 경기를 보네요. 깔끔하다, 깔끔해.
4개가 안 되네.